오늘은 새벽부터 산더미처럼 준비해도 없어서 못 파는 바로 그 메뉴. 남대문 가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갈치조림 알려줄게요. 예전부터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골목이 유명했습니다. 실제 업장 지인이 알려준 레시피를 집에서 할 수 있게 손질했습니다. 너무나 맛난 칼칼한 갈치조림 시작합니다. 채소는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. 무 300g, 양파 반개, 대파 반대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. 갈치 한 마리. 쓴맛을 내는 검은 막을 제거해주세요. 잘 벗겨집니다. 이렇게 깨끗이 벗겨낼 수 있습니다. 칼로 긁어서 음분을 제거해주세요. 밀가루 한 스푼. 밀가루가 생선의 비린내를 흡착해줍니다. 물을 소량만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.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. 양념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청양고추 2개, 설탕 한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마술 두 스푼, 간생강 3분의 1 스푼, 간마늘 한 스푼. 썰어놓은 무 300g을 냄비에 넣어주세요. 국간장 한 스푼, 물 600ml,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. 썰어놓은 양파 절반을 넣어주세요. 손질한 갈치 한 마리를 넣어주세요. 만들어 놓은 양념을 갈치 위에 올려주세요. 남은 양파를 위에 올려주세요.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5분 끓여주세요. 5분 후 뚜껑을 열고 준비된 대파와 홍고추를 넣어주세요. 굵은 고춧가루를 푸른 대파 위에 뿌리는 것이 갈치조림의 감성입니다.